안녕하세요. 군문행정법 이영하의 와우병법 핵심빈출 총정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핵심빈출, 글자 그대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늘 출제가 되는데 수험생들이 막판에 정리를 할 때 항상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다섯 가지 테마로 정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 겸 그리고 교재의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섯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수험생들이 늘 또 고민하는 시험에 늘 나오지만 헷갈리는 사법관계, 공법관계 관련되는 주제를 잡아서 이제 교재, 이제 우리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교재를 뭐 소개도 할 겸 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사법관계, 공법관계 구체적인 예, 이제 제 교재, 와우병법 교재에 있는 실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박스죠. 박스 형태로 되는데 물론 이게 보통은 박스 형태로 정리하고 또 이렇게 이제 판례로 사법관계, 공법관계로 본 판례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박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제가 늘 수업시간 하는 이야기지만 박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에 볼 때 한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걸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물론 이제 빨리빨리 자주 보고 스킵해서 보고 그리고 스캔을 하다 보면은 뭐 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항상 또 막판에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도표로 도식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요 박스. 여기 이제 결국 이제 핵심 정리집이고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보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장치들이 제 교재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뭐 수업시 이제 농담삼아 하는 제가 아끼는 10대 박스, 10대 트리노트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를 정리한 도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고 뭐 일종의 소개 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다른 교재 혹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제 교재가 아니고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 교재하고 우리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장치를 심어 놓은 걸 이제 다섯 가지 테마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겸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꼭 뭐 교재를 바꾸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런 시도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 잘 취합하시면 뭐 꼭 제 교재가 아니라더라도 다른 교재 보시는 분들 뭐 유명하신 분들 뭐 흔히 말해 1타 강사분들 교재들도 많단 말이죠. 그 교재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보완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수험에 훨씬 더 도움이 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사법관계, 공법관계 구체적인 예가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책의 이야기를 좀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책들이 이게 사법관계, 공법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보다는 아까 뒤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판례들을 나열해놓고 개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수업시간에 제 컨셉을 잡는 게 정리의 신, 요걸 제가 늘 컨셉을 잡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잘 아는데 그나마 정리되는 책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됐죠. 요렇게 놓고 해서 사법관계, 공법관계, 그리고 단순 날입니다. 거의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공법관계, 사법관계, 단순 나열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뒤죽박죽, 중구난방, 들쑥날쑥,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박스를 만들었지만 한눈에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그냥 단순 나열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판례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박스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죠. 이제 수업시간에 늘 하는 표현대로 부진정 박스, 그러니까 외형만 박스, 외곽에 테두리를 맞춰놓은 부진정 박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 수업은 이제 읽어보니 이렇게 봐가지고는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는가? 비슷한 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헷갈리는 것을 테마별로 한번 묶어보자. 제가 옛날에 강의하기 전에 저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뭐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했던 패턴들이죠. 헷갈리는 건 비슷한 것들이 헷갈리더라. 그래서 요걸 제가 박스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테마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겠지만 국유재산, 그다음에 근무관계, 금전, 계약,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립대학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테마죠. 그럼 이 테마는 제가 나눈 것이기 때문에 뭐 이 테마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헷갈려서 묶은 거죠. 이 작업은 이제 학원 강사들 중에서는 최초로 했고 아직도 뭐 이 패턴대로 한 책은 거의 없고요. 한두 책 정도가 이 패턴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쑥스럽지만 제가 원조고요. 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하는 책들 이 한두 책 정도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별로 묶어놓고 테마 안에서도 또 좌우로 이렇게 대꾸되도록 보면은 훨씬 더 수험생들이 보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끼는 10대 박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박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강의이고 요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의미에서 요걸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럼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제 좌우로 서로 대꾸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쉽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 구체적인 판례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테마가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에 관련되는 거. 자, 그럼 국유재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쪼개죠. 공적인 재산과 사적인 재산으로 쪼갭니다. 그럼 우리가 공적인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적인 재산은 일반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적인 재산, 행정재산, 사적인 재산, 일반 재산이죠. 그럼 이렇게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죠. 그리고 폐천은 하천일 때는 행정재산인데 하천을 있다가 용도 폐기되면은 폐하천. 폐하천이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폐하천, 일반 재산. 요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기부 체납 받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거. 요것은 국유재산 관련된 거예요. 요렇게 딱 묶어 놓으면 아, 국유재산은 사적인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구나. 일반 재산 관련되는 거 뭐 매각을 하거나 임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거 대부료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개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법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법관계는 무슨 소송? 민사소송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 오른쪽에 행정재산. 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 요거는 행정재산이거든요. 선생님 그게 왜 행정재산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행정재산이죠.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암기의 영역이죠.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용역계약, 왠지 계약이니까 사법상 계약처럼 느껴지겠지만 행정재산을 특정 개인이 사용할수록 특별한 권리나 능력이나 지위를 설정해주는 일종의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죠. 행정행위는 다 공법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재산 됐고 그리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이죠. 이것도 보면 기부채납받은인데 라인을 이렇게 맞춰두면 그러니까 이런 라인까지도 제가 세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박스는 수업을 들으면서 눈으로 쭉 확인하면 바로 좌우로 정리가 되면서 대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훨씬 더 쉽게 그럼 이제 왼쪽에 네 가지 오른쪽에 네 가지 총 8가지지만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놓으니까 한 번에 눈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박스를 정리하는 요령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박스 안의 내용까지도 서로 좌우로 대꾸되도록 정리된 교재나 뭐 강의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제가 교재를 쭉 다른 학원 강사분들의 교재도 제가 쭉 한번 늘 검토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조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한 칸 띄어져 있는 거죠. 이거 뭐 한 칸 띄운 거 그냥 시각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또 다닥다닥 붙여 놓으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좀 답답한 느낌이기 때문에 줄여놓은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거 관리, 경영, 도급.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 관계죠. 사경제 주체 지휘사는 거죠. 그리고 구제재산 무단지면 변상금 부과 하명이죠. 행정행위는 다 공법 관계에 해당된 거죠. 귀속재산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일본인들 명의로 있던 재산을 일본인들이 폐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일본인 소유했던 재산들을 법에 의해서 국가 거로 귀속시키죠. 그 귀속된 재산을 불하하는 거.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배당을 하고 불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권적 행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귀속재산 불하처분은 공법관계 그리고 징발재산
우리 이제 군무원 준비하신 분들 징발이라는 용어들은 군사 용어죠. 일종의 수용입니다. 수용인데 다만 군사 목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국가가 공용 수용을 해가는 거죠. 그럼 공용 수용을 하는 건가? 공권력 행사죠. 그리고 징부자가 매수하게 증한다는 게 뭐 사겠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거는 징발 재산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물론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징발 재산. 그럼 이제 왼쪽에 7개 오른쪽에 있겠지만 이건 전체 어떤 테마? 국유재산이란 테마로서 국유재산 테마로서 7개가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판례를 봤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한눈에 요약. 물론 뭐 이거 뭐 일반은 두 번 나오니까 하나만 써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나열이 제시돼 있으면 훨씬 시각적으로 확실히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국유재산. 그러면 총 14가지죠. 14가지를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칸칸이 구분해서 테마별로 묶어놓은 거죠. 그럼 됐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근무관계죠. 근무관계에 관련되는 거. 자, 근무관계도 보시면 뭐 왼쪽과 오른쪽이죠. 근데 왼쪽에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사, 공단, 유선방송, 마사회, 한국토지신탁, 흔히 말하는 공기업이죠.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관계는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무관계는 공기업과 그 직원 사이의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법률관계죠. 그래서 그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잘 잡아서 따지게 되는 거죠. 반면 오른쪽에 보시면 조합 나오죠. 조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공사, 조폐공사인지 지하철공사인지 방송공사인지 이런 거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공기업 딱 그렇게 하면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반면 이제 조합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다만 공사 공단인데 하나. 쌤 공단인데 이거는 왜 공법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많은 거 베이스를 깔아놨고 특수한 거 이게 또 우리가 수험에서 특히 객관식에서 필요한 출제 포인트고 그러니까 학습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단. 그럼 공단 하면은 쌤이 공단인데 이거는 공단의 직원의 근무관계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여러분들 공무원 근무하고 무사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죠. 그럼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다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심사한 그때 여러분들 호봉이라든지 월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급여를 결정하죠. 그럼 여기서 급여는 월급을 준다는 의미보다 연금액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은 공법관계 그리고 이 결정은 처분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처분이기 때문에 공법 중에서 특히 또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되는 것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따지지만 결정은 불만이 없는데 돈이 제대로 지급 안 되는 미지급이죠. 지급되지 않는 연금을 주세요. 이거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저 소송법 마디에서 보시면 당사자 소송이 나오죠. 그런데 항고소송으로 보든 당사자 소송을 보든 공법이냐 사법이냐 물어본다면 공법관계로 평가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공사 공단 공기업 직원의 근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다. 그러나 공단자 중에 공법으로 본 거 하나인데 퇴직급여 결정하는 거 항고소송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 그건 항고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공법이냐 사법이냐 물어본다면 공법관계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비교도 그럼 또 같은 맥락으로 조합이 들어오는데 하나 여기는 한국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징계 요거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보죠. 그래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공법이지만 요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특이한 걸 하나 딱 정리하면 되겠죠. 다만 이거는 2013년도인가 행정사 문제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죠.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은 쌤 조합자 들어가면 다 공법을 기본으로 한다면 되죠. 요 조합원은 그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내가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주세요. 요거는 공법상의 지위 확인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법 관계죠. 정확하게는 당사자 소송으로 그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재개발 조합에 있는 조합장이죠. 그럼 이건 조합원과 조합장 이게 또 서로 구분되는 거죠. 조합장은 보통 조합원들 중에서 고용이 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만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돈 받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재개발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법이지만 항상 베이스를 깔았고 특별한 거죠. 기본적으로 조합은 공법이지만 재개발 조합은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조합원의 경우는 공법상 지위 확인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 관계 정확하게는 당사자 소속. 조합장 요거는 사법상의 고용관계. 그러니까 조합장 여기는 이제 조합장만 표현됐지만 판례 원문에 보면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들이죠. 조합 간부들의 경우는 조합으로부터 돈 받고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턴화 시켜놓고 패키지 붙고 난 다음에 또 박스 안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가급적이면 대꾸되고 그리고 공사공사공단 기본적으로 사법 그러나 공법으로 온 거 요거 특이한 거 조합 기본적으로 공법 그러나 요거는 사법 조합미군 한국인 의료보험조합 요거는 사법 그리고 요 재개발조합은 한 번 더 보자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공법 조합장 사법 요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럼 요것도 벌써 8가지 16가지죠 그러니까 요렇게 항상 좌우로 대꾸대도 그럼 우리 앞에 봤던 거 벌써 30개 넘는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한결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거 금전계약이죠. 금전계약의 경우도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요거는 A급이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요거는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은 왠지 국고기속하니까 공권력 행사처럼 보입니다만 입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할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를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입찰보증금이고 그런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그걸 국가에 귀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는 귀속이니까 왠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요거는 국가가 사법관계죠. 사법상 관계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해놓고 국가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관계로 보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특이 A급 판례가 되죠. 근데 이제 요게 곧 뒤에 보시면 우리 뒤에 보시면은 사법관계로 판례가 이제 조금 전에 갔던 박스들 있죠. 근데 박스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6번 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길게 풀어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은 박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식 기문으로 물론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지문이 나오면은 그냥 결국 판례의 제목과 원문 우리가 또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입찰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해결된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계의 의무영역을 해서 불이행 시 국고에 귀속시켜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해서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승인을 한다.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것은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결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는 사법이죠.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책에서 또 이런 장치를 세워놨죠. 판례에 이렇게 등급을 다 매겨놨죠. 우리 책에 나오는 판례가 한 2,000개, 한 3,000개가 넘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책보다도 판례의 개수를 친다면 제가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판례가 많이 수록이 돼 있죠. 근데 그 많은 판례를 똑같은 비중으로 볼 필요는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례마다 요 A급 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중도적으로 좀 떨어진 것은 C급, 뭐 C급 이렇게 이제 중요도를 해가지고 B급, 특이급부터 총 네 가지 등급을 매기는 거죠. 판례마다 등급을 매긴 것도 제가 2009년도니까 저도 강의한 지가 꽤 이제 오래됐는데 2009년도부터 제가 교재에 반영해서 집어넣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 판례가 많이 수록되는 것만 자랑을 하지 판례의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책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포맷들, 그러니까 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뭐 이렇게 붙이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한 4, 5년 뒤에 그런 작업들을 했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제 교재를 보고 뭐 뺏겠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제가 그런 의도했던 그런 것들이 책에서 제가 반영하면 또 그 조금 뒤에 또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마다 이제 등급을 했죠. 또 최근에 뭐 아주 신진 강사분들, 뭐 변호사 출신들, 신진 강사분들 책을 내시는 걸 제가 또 한번 좀 훑어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등급을 매겨놨더군요. 판례 앞에다가 요약해놓고 뭐 그거는 저는 특A급, A급, B급, C급인데 이제 그분은 스페셜, 뭐 아주 스페셜 S급, 그다음에 A급, B급 뭐 이렇게 한 세 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그분들이 뭐 제 책을 보고 그걸 뺏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그런 이제 시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책마다 판례마다 이렇게 다 제목을 표지를 뽑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마사회 공기업이죠. 마사회 공기업 사법관계 그리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사법관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마다 등급이 다 매겨져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교재에서 제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는 사법관계죠. 반면 오른쪽에 행정기관이 한 입찰참가 제한조치죠.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행정기관이 했을 때는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행정행위입니다. 공기업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과거에는 판례가 입찰 참가 공기업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사법상의 통지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받는데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는 이건 둘로 나누자. 법령에 근거한 공기업이 했는데 법령에 근거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공권력 행사 처분 항고 소송을 하고 계약에 근거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하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입찰 공통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 역시 박스 안에서도 나란히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요게 정리하는 나름대로 박스의 요령이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좌우로 대꾸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수험생들한테 훨씬 더 필요한데 몇몇 책들은 뭐 대부분 책들은 예 있고 그러니까 막 오며 가며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박스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식의 정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 통상적인 계약, 수표 발행하는 거, 계약, 돈 빌리는 거, 채권 발행하는 거, 주주 되는 거. 이거는 국가가 개인과 동등한 지에서는 사경제 주체에서는 사법관계죠. 조달, 도급, 국채, 지방채 발행하는 거, 통상적인 계약 이런 것들은 사법관계죠. 그렇게 되고 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진료비 그리고 이 보조금 이런 것들은 공법상의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공법관계. 그러니까 공법인지 사법인지 물어본다면 공법관계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공법관계 중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협약 그러니까 민군겸용혁신구성품개발협약 이거는 공법상의 계약, 공법상의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는데 이걸 행정소송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 제가 수업할 때는 표현하는데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 국방홍보원장 공중보건의사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물어본다면 공법관계입니다. 그런데 공법관계 행정소송 그래서 행정소송이죠. 근데 행정소송 안에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행정소송의 종류가 항당이 있죠. 항당민기인데 항고냐 당사자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나중에 또 뒤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 왼쪽에 있는 요 두 가지 창덕궁 비원 안내원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이것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금전 계약 관련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페이지 표시는 뭐 여기 오늘 이제 이 자료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교재에서 이렇게 페이지 표시돼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것도 우리 교재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앞뒤 연관 페이지를 표시를 해뒀죠. 많은 학원생들이 자기는 행정법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몇 페이지 펴봐라. 뒤에서 설명하다가 또 그게 보충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시 몇 페이지 펴봐라. 그래서 페이지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강의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 초보 수험생들 아니면 한번 이게 흐름을 놓쳐놓아버리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강의는 자기는 쫙 펼쳐놓고 정리는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강의가 결코 친절한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뒤로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은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아까 위에 우리가 근무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죠. 재산, 국유재산에도 국유재산은 사적인 재산, 공적인 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 걸 표시를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기를 해두면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검정개혁 480페이지 가서 보시면 요 이야기,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박스로 또 정리가 되어 있죠. 뭐 여기서는 제가 표시를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교재 박스를 정리한 부분이죠. 그러면 요거 검정개혁 입찰 좌우로 비교. 특히 국고기속조치는 느낌은 공법 같아 보이지만 사법관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가볍게 보시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검정계약 설명이 된 거죠. 자, 네 번째 공공서비스죠. 공공서비스는 우리가 전화, 철도, 지하철이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사법관계죠.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하는 건 사법관계죠.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죠. 요 네 가지를 잘 봐야 된다. 공공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는 건 사법상 계약이지만 그 과정에서 요금이죠. 전화 요금, 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 요금, 수신 요금이죠. 요금 관련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은 사법관계지만 우리가 공기업들은 특별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부되지 않을 때 원래는 요금 관련되는 부분도 사법관계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공기업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법률의 규정에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가입, 철도, 지하철 이용, 이용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지만 그 과정에서 요금 문제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요금은 강제징수, 부가징수,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법에 의해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관련되는 것은 공법관계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고 나오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 사법. 그 과정에서 생긴 요금에 대한 분쟁은 공법. 그래서 이렇게 또 네 가지 딱 묶어놓으면 훨씬 더 쉽죠. 같은 패턴 국공립병원 서울대병원에 내가 돈 내고 입원해 이거는 사법상의 이용관계죠. 그런데 국공립병원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제로 입원을 당하죠. 이것은 뭐 신종 코로나를 걸렸다 강제로 뭐 입원하는 상황이죠. 강제자가 들어가니까 공법이 되겠죠. 시영버스 시영식당 통상적인 시영시가 운영하는데 버스나 식당 이용하는 건 사법상의 이용관계지만 시립도서관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죠. 공공서비스 관련된 것도 이렇게 좌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박스 안에서 가지런하게 좌우로 대꾸되고 정리되는 거죠. 요런 칸을 비워둔 이유는 요 라인을 맞추면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책들은 이걸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유료 입원은 여기 있고 요거는 밑에 있고 요렇게 비교되는 식으로 박스를 만든 게 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박스로서의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사립대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대에 관련되는 거는 사립대학교 뭐 제가 이제 창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창원의 사립대학교가 경남대학교가 사립대학교죠. 그럼 경남대학교는 사립학교법이기 때문에 경남대 교수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사법관계죠.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학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총장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사법상의 관계죠. 그래서 경남대 학생들이 수업료 징계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 국공립대학교가 됐죠.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죠. 창원대학교, 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의 교수들은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이죠. 당연히 공법관계인데 학생들, 창원대학교 학생들을 징계를 하는 것은 창원대학교 총장이거든요. 창원대 총장이 학생을 징계해서 학교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특별 권력관계죠.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그래서 창원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잘잘못 따지는 거죠. 물론 뭐 교수들은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법 관계로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만 학생들까지도 공법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관계는 사법 관계, 국공립학교 학생들은 특별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 관계죠. 조교도 마찬가지죠. 교직원, 조교 다 공법 관계죠. 다만 오쌤 사립인데 하나 공법이 있네요. 요거죠. 사립대학교의 경우 학위수여, 원래 학위수여는 교육부 장관의 공적인 권한이죠. 근데 그걸 교육부 장관의 공적인 권한인 학위수여 권한을 사립대학교 총장이 그걸 넘겨받아서 학위를 수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오는 공무수탁사인이죠. 그러면 이때 사립대 총장은 평상시에는 개인이지만 학위를 수여할 때는 국가로부터 공권력 행사를 넘겨받아가지고 넘겨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니까 공법관계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기본적으로 사법 하나 공법을 보는 거인데 그게 사립대 총장의 학위수여 그리고 덧붙여서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직원 학생 다 특별권력관계 특히 학생들에 대한 법률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감명하기 쉽죠. 테마별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지금 우리 지금 벌써 50개 그지 아까 제가 세보니까 한 70개 정도 되는데 70개를 보더라도 언제 봤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정리가 되는 거죠. 됐고 자 마지막은 이제 기타인데 이 기타는 뭐 안 중요해서 기타가 아니라 위에서 묶기가 애매한 것들을 묶었는데 오히려 요 기타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기타 과정에서는 요거 아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제 실강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동영상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요런 작업들 하죠. 박스를 어떻게 하냐. 빨간 형광펜 꺼내라. 그래서 외곽에다 이렇게 크게 테두리를 쳐놔라. 그러면 시각적으로 눈에 훅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특히 더 중요한 것인데 기타라고 해서 기타 등등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요거 이제 밑에 여백에 아마 책의 밑에 여백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 돌아가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은 학자들의 다수설. 다수의 교수들은 이걸 뭐로 보냐? 공법 관계로 봐. 공법 관계로 보고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이거든. 그런데 판사들은 판례는 이 관계를 사법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보고 이걸 민사소송으로 하거든. 그래서 이게 학설과 판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시지만은 시험은 교수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판사들의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견해에 대립성 판례 이게 거의 불문율처럼 항상 문제 예, 표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은 오로지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요 판례 입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잘한다. 그럼 이제 근데 이게 다 과원합조세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요거는 학설은 공법, 판례는 사법이죠. 결과 제거 청구 소송도 역시 학설은 공법, 판례는 사법. 근데 시험은 판례 입장.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 먼저 나오지만 교재로서 우리가 앞페이지 나오지만 뒤에 요는 것들이 관련 페이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페이지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또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연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내용들이 어디로 가느냐. 요 뒤에 가서 보시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아까 페이지 표시가 돼 있었죠. 페이지 표시가 뒤로 몇 페이지였습니까? 160페이지로 표시가 돼 있었죠. 그럼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질. 그럼 이건 분명히 부당이득은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 이미 한번 나왔죠. 그러면 여기 페이지 93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93페이지에서 이 박스에서 한번 나왔다. 아까 앞에 박스 안에서 봤던 그 페이지 190페이지 페이지와 93페이지가 서로 호환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앞에서는 뒤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재에 제가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딱 꼽아서 하라 하면 이런 각 해당 연관 페이지 표시되는 거죠. 이 페이지 표시를 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 책들이 있긴 하나 그런 상대에 제가 볼 때는 나이브하거나 하나만한 페이지 표시 작업들 이런 것들이죠. 정작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페이지 표시 아까 제가 앞에서 하다가 뒤에 설명하고 뒤에서 하다가 앞에 설명하는데 그걸
페이지 표시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며가며 찾기 쉽죠.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93페이지에 나왔던 거죠. 부당이득, 학설은 공권설,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하지만 판례는 사건설, 그래서 민사소송 치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아,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요거는 학설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최근에 나온 판례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이야.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 부가가치세나 돌려받기 위해서 지급청구하는 거죠. 기본적인 성격은 부당이득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은 민사소송인데 이거는 부당이득의 범주에 들어가면서도 판례가 특별히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 또 다시 예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된 것은 2013년도에서 나왔지만 거의 한 7, 8년 동안에 출제된 빈도수를 친다면 거진 한 뭐 15번, 10번 이상 훌쩍 남는 20번까지, 10번에서 20번까지 나오는 아주 단골 판례이기 때문에 이건 또 A급, 특혜급 판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국가배상도 한번 볼까요? 국가배상과도 똑같은 거죠. 국가배상법의 성격. 역시 똑같은 패턴이죠. 페이지 나오죠. 공법설, 다수설, 사법설. 판례가 되겠죠. 근데 시험은 판례. 국가배상은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고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을 하자라고 하지만 판사들은 사법관계 민사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에 다 이는 연관 페이지. 그래서 아마 페이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제가 뭐 직접 세어보지는 않지만 한 2,000개, 2, 3,000개가 넣는 페이지들이 다 표시됐죠. 그거 일일이 제가 손수, 제가 손품 팔아가지고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오며가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페이지 표시된 거 허투루 보지 마라.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됐다. 여기도 또 페이지가 표시됐죠. 그럼 이런 페이지들을 다 하나하나 표시를 해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밑에는 지워져 버렸는데 요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요게 해당 페이지, 해당 페이지, 해당 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게 하는 거죠. 아, 보시면 과원압조세 반환 청구 부당이득이죠. 학설은 기본 아,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 사법이지만 여기도 또 뭐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당이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판례도 예외적으로 공법 관계 당사자 소송 본다. 그러니까 판례 안에도 그러니까 박스 안에도 좌우로 대꾸되도록 하는 거. 요게 박스를 만드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기본 요령이죠. 대꾸되는 키워드가 출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 그리고 이제 한칸 띄운 요 세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상의 범주에 들어간 거죠. 그럼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의 원칙적 입장은 보상금 청구,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야. 그럼 손실보상 범주에 나오는 게 뭐지? 협의취득이죠. 학설은 공법관계, 판례는 사법관계. 판례 입장이죠. 페이지 뒤에 놓을 것이고. 환매권, 이거는 강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환매권.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 땅을 국가가 수용해갔는데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거 뭐 돌려주세요. 내가 다시 사오겠습니다. 보상금 돌려줄 테니까 그 땅 내가 다시 사올게요. 도로한 삶의 제조 다시 사오는 권한 권리 이게 환매권인데 이것도 학자들은 공법 판례는 사법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손실보상인데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세 가지는 손실보상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다시 공법관계로 보는 것들이겠죠. 보상금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여기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적혀있고. 하천법에 있는 손실보상. 하천법에 근거한. 그래서 제가 손실보상에 뭐 닥치고 뭐 기억해. 손실보상 거기다가 하천. 이것은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공익사법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당사자소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실보상 범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렇게 외곽에 테두리 쳐놓고 설명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제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공법관계 사법관계 파트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펼쳐보시면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 박스나 있는 도표를 보기 전에는 아무 책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오히려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일수록 강의는 사실 서포트고 부수적이야.
교재가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냐. 요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강의가 좋건 좋고의 선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다른 책도 뭐 유명하신 분들 책들도 있고 또 많이 책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꺼내서 지금 당장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체적인 예, 아마 책 보면 대부분 초반부에 있을 겁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앞에 초반부에 있죠. 그 부분을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그 가면서 부연적으로 설명했던 이런 관련 페이지 표시 작업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작업을 왜 해야 되겠냐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군무원 시험 치기 전에 지난 7월 달에 공무원 시험을 제가 여러분 치시기 전에 이제 라이브 특강 형태로 해갖고 제가 이제 이런 핵심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라이브 강의를 해드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 자료는 나눠드렸는데 이게 칠판에서는 이게 안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수업을 그러니까 자료를 아주 불편하게 다운을 받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근데 의외로 그게 또 많은 그 수험생들이 그걸 들으시고 평가를 좋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고무돼가지고 이걸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3시간씩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그 중에 특히 또 제가 자랑하는 박스들이 있죠. 그걸 한번 골라가지고 5가지 정도 테마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요 이제 5가지 테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러니까 박스는 제가 뭐 다는 큰데,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박스는 저보다 잘 만든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자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죠. 물론 이제 선택이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면은 그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군무원 그 제가 강의 팔레트, 핵심 팔레트가 아닌가, 핵심 요약증인가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7월 중순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시험 치시기 바로 직전 주에 했던 게, 그게 아마 지금 아직 유튜브 바로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학원에, 근데 그건 이제 학원에서 자료를 링크를 시켜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보시면 요 자료들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제 교재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더라도 이 자료들은 또 요긴하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요 자료가 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에 설명하는데, 박스의 장점은 한눈에 일목요연, 그리고 스캔할 수 있다. 장점이죠. 단점은 이게 정보가 부족하죠. 그냥 완전히 결론만 적혀 있잖아. 그럼 정보 부족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구타포, 우리 아까 했던 박스에 바로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판례의 제목, 그리고 원문이죠.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례의 원문을 찬찬히 다 보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판례 원문에 있는 단어, 법 이름, 이런 개별적인 내용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시다가 판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그럼 제목이죠. 잡종재산, 사법관계, 행정처분하이다. 그리고 뭐 기부채납 받은 공정, 무상사용, 공사, 마사회,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보고, 정식은 없다. 시험 치기 직전에는 박스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책 한 권 안에 다 있죠. 제가 늘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건데, 이게 보통 다른 교재들 보면 일반 교재에서 흔히 말 이제 기본서라는 교재에는 서술식만 해놓고 그게 요약집이었고 뭐 다시 그때 요약집이 약간 박스나 도표로 정리한 듯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책을 두 권 세 권 볼 필요 없습니다. 한 권 안을 기본 교재를 심화 교재로 보고 또 심화 교재를 요약집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 제가 심어놨죠. 그럼 이제 먼저 요약집이다. 뭐야, 판례는 A급이죠. A급 판례들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여러 가지 장치를 그렇게 심어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이건 아까 이제 관련 자료로 받고 자료를 봤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건 이제 교재 안에 있죠. 교재 안에 또 핵심 예제들이 조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박스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2019년도 군무원 국어 문제, 우리가 늘 자주 나오는 거죠. 공법 관계로 묶인 거죠. 판례 입장이죠. 뭐 자, 보니까 당장 쉽죠. 국유 일반 재산. 아, 일반 재산은 아까 박스에 제일 첫 번째는 왼쪽에 있었죠. 일반 재산은 사법이죠. 입찰 보증금 국고의 소재, 제가 A급 특혜급 판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국고 기속은 왠지 공권력 행사 같아 보입니다만 사법 관계죠. 그러면 공법 관계.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또 밑에 보기가 뭐입니까? 조합형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이죠. 조합형이니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걸 묶어놓으니까
일반 재산은 사법이죠. 그러면 이건 일단 당장 제껴져. 그냥 당장 확률상 두 가지죠. 그럼 사실 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복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뭐야? 나머지는 마니까 마도 볼 필요 없죠. 뭐하고 뭡니까? 다하고 라에서 결판나겠죠. 장덕궁 비원 안내원. 이거 아까 뭐였습니까? 상덕궁 관리소장이 1년 단위로 관리하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죠.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뭐야? 다는 있어만 되겠죠. 책가. 그럼 이제 다 보지 않고 가나 다까지만 해도 정답은 2번. 뭐 이런 식이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문제 풀 때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를 OX짐으로 본 거죠. 그럼 이건 사법. 국유자 무단점이자 변상근무 가 공법이 되겠죠. 하명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이거는 공법상 근무관계죠.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한 청원경찰 아저씨는 공무원은 아니야.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마. 이게 공법. 나머지는 사법.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까 박스를 머릿속에 연상하죠. 근데 혹시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펼쳐놓고 아까 일반 재산 나왔었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이게 국공립 청원경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 여기도 나오는 것이겠죠. 뭐 늘 잘 나오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체크해서 확인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뭐 부당이득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거 되게 또 다 교재 안에 핵심 예제로 있는 거죠. 또 봐봐. 2번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되는 것. 다툼이 있으면 팔렘이죠. 자, 또 나왔죠. 국유 일반 재산. 일반 재산 하면 이것은 사법이죠. 입찰보증금 또 나왔죠. 나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국유재산 무단으로 했는데 변상금 뭐가 같은 것이 위에 있는 문제가 똑같죠. 부당이득 판례는 사법이죠. 그 사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무단점에서 변상한 거 공법, 요거는 사법, 판례 입장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몇몇 학원 강의하신 분들 또 뭐 강의하면서 이게 뭐 입찰 보증금 또 이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박스로 보고 공법, 사법 하면 되지. 그러면 뭐 입찰 보증금 이야기하고 쫙 막 뭐 한 30개 지문 딱 해놓고 야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뭐 입찰 보증금 국고에서 사법 그러면 되는 거지. 단어처럼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단어처럼 외우더라도 그냥 막 외우기보다는 그 박스나 도표로 활용하면 훨씬 더 쉽죠. 그럼 3번. 요거 이제 또 마찬가지죠. 판례상 법률 관계로 공법상 법률 관계 계속 법률 관계죠. 나옵니다. 전화 가입 기억납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사법이죠. 그런데 전화 수도 요금 공공 서비스 사용하는데 요금 관련되는 공법이죠. 또 국유 일반 재산 사법이죠. 자, 재개발 조합 나왔다. 조합 원이죠. 조합장인가 조합원인가 요 구분하랬죠. 조합장은 사법, 조합원은 공법이죠. 환매권 조세 관합 요거는 아까 학설은 공법, 판례는 사법, 기타의 맨 마지막에 나 있는 거죠. 그럼 공법, 사법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판례일 때 공법관계, 사법관계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공사, 공기업 직원 근무관계 사법이죠. 유선방송위원회 사법이 되겠죠. 협의취득 약간 손실보상의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사법관계 되죠.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 이런 표현은 공고지만 명령입니다. 하명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성희롱 결정이 되고 시정조치 공고를 받으면 그 사업주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 때문에 단순한 지도 권고에 해당되지 않고 공권력 행사로 처분성 5 행정소송 대상 공법관계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를 대표로 보시면 뭐 사실 해마다 나오고 늘 나오는 단골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다 평면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책보다는 이렇게 박스나 도표 박스로 정리되죠. 그럼 이건 박스의 장점은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염두에 푸시면서 계속 이제 이건 이제 사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쭉 보면 정리 체크 아까 이제 제가 화면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파트별로 했지만 이게 책 한 93페이지 교재 93페이지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눈에 일목요연되죠. 우리가 자주 보면 이게 왼쪽에 있었다 오른쪽에 있었다 스캔이 되죠. 판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개 정도가 되거든요. 훨씬 더 많죠. 이렇게 망라된 내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알뜰살뜰하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박스 없죠. 제가 박스를 자랑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재하고 한번 또 비교해 보시라.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비교 안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늘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항상 책 자랑을 하고 나면 좀 약간은 쑥스럽거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런 부분들, 교재를 활용하는 팁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체적인 이제 박스죠. 시중에 있는 어느 책하고 견주어 봐도 이제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박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마,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 구체 이제 요거는 요걸로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뭐 책에 뭐 자랑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자면 너무 뭐 무한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중에 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는 박스들을 다섯 가지로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 사법관계 공법관계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전에 2편 3편 2, 3, 4, 5회까지 제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들으시고 뭐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서비스죠.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의미고 일종의 이제 홍보용 강의이기 때문에 뭐 좀 여러분들이 또 약간 이제 고급적인 홍보용 강의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좀 다소 제가 좀 오버했거나 또 뭐 다른 분들의 그 내용을 조금 디스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컨셉을 한 거니까 혹시 다소 언짢으셨다면 그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취사선택하는 게 또 현명한 수험생들의 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1회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